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최근 대기오염으로 대기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오는 6일부터 신청 접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한 대당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 및 공장에서 매일 뿜어져 나오는 악취와 연기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질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 군산시가 급격한 기후변화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시는 오는 6일부터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신청 접수 절차에 들어가 보급 물량인 총 14대의 전기자동차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한 대당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녹색 도시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전기 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과 관련한 부담을 덜고 전기자동차의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 1월 25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이며 개인당 최대 한 대이고 기업, 법인, 단체 또한 한 대로 제한합니다. 보급 차종은 2017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내 제시된 8종의 고속 전기차로 한정됩니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기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2개월 내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차량 판매가 금지됩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30개 민관군 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감염병협력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서울시 감염병협력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관군 각 기관들은 앞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유사시 상호협력 지원으로 신속하게 공동대처합니다. 서울시는 협력체계 유지에 필요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맡고 시의사회는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감염병 대처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날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6일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뼈에 이로운 물이라 하여 칭하여진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의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고로쇠 약수 채취는 2월 초순부터 4월 초까지 채취될 전망이며, 올해는 잦은 이상 기후로 인해 고로쇠 채취에는 이상적 조건이 형성되어 수액 채취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쇠 약수 채취는 우수를 전후해 해발 600m 이상인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 나무 7만여 그루에서 채취하는데 전국 최고의 품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로쇠 채취 기간 동안 150여 농가가 10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는 고로쇠 약수의 원산지로 불리우고 있으며, 공기와 물이 맑고 토질이 좋아 맛이 달콤하면서 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전광역시가 태양광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 희망 세대나 참여 기업의 태양광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비의 7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으로 하자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기업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참여 기업 현황과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에너지산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 2일 2017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구체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인재개발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운영 컨설팅 확대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도담도담 통장의 판매 6조 원과 가입 계좌 수 45만 좌 돌파를 기념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은 저출산 극복 정책에 맞춰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복지부는 교육,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